내 생활을 조금 더 샵하는 방법, 더샵 셀렉션입니다. 이번 편에는 있는 식기 100% 활용하기, 식기류 정리하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정리를 위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바로 사용 빈도별로 정리하라입니다. 상부장에다가 대부분 그릇을 넣어놓으시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그릇이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거 하나 꺼내려면은 위에 있는 그릇을 다 꺼내야 되는 그런 경험 아마 갖고 있으실 거예요.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지금 그릇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일단 정리는요, 가족들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시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릇들을 쌓으면은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납 도구를 사용할 건데요. 제가 지금 사용할 거는 확장형 랙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납 공간에 따라서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을 해볼게요. 공간에는요, 꽉꽉 채워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80% 여유 있게 공간을 채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이 공간에다가 주로 사용하는 그릇 수납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밥그릇, 국그릇 아니면 뭐 반찬그릇 이렇게 수납을 했고요. 두 번째 칸을 보시면요, 가끔 사용하는 거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맨 위에는요, 정말 1년에 한두 번 사용할까 말까 한 가벼운 그릇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무거운 그릇들은 어디로 수납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아래 하부장에다가 이렇게 수납하는 게 좋겠죠? 이런 구조의 아파트는 대부분 지금 여기에 정수기가 있거든요. 정수기 위에 이렇게 컵을 바로 수납하시면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짜잔! 어때요? 정말 깔끔하죠? 어떤 그릇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원하는 그릇을 바로 찾아서 꺼낼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그런 팁을 잘 응용해서 깔끔한 주방 만들어 보세요. 내 생활을 조금 더 샵하는 방법, 더샵 셀렉션의 김윤주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 차 종류를 정리해 드릴 건데요. 요즘에 커피 테이크아웃 많이 하시잖아요. 요 캐리어를 활용할 거예요. 지금 공간이 이렇게 네 군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